안녕하십니까. 저는 모스크바에 사는 21살 자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한국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까? 서울, 부산, 떡볶이. 진실로 말하면 저는 이번 여름에 한국에 갔다 왔습니다. 그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또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번 여름에 서울만 구경했는데 또 한국에 오면 다른 도시를 구경하고 싶습니다. 저는 자연을 너무 좋아하고 산책도 많이 하는데 강원도에 있는 설악산에서 등산하고 싶습니다. 설악산에서 자연을 즐기면서 여행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에는 가는 커피거리에 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커피를 마실 수 있고 맛있는 후식을 먹으면서 아름다운 바다의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도시에 갈때 휴게소라는 편한 장소들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쉴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휴게소에 가면 호떡, 떡볶이, 그리고 분호반을 먹어보고 싶습니다. 게다가 서울에 있는 북촌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남산골 한옥마을을 너무 좋아해서 전라북도의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한옥에 살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합니다. 거기에서 한복을 입을 수 있으면 더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주에 가면 유명한 콩나물국밥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편안하고 변화롭고 아름다운 제주도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제주도에서 글램핑을 하고 바닷가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시간을 천천히 보내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가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 겁니다.